MC 동료 미꾸라지입니다. 언제 치를지 알 수 없었던 장례식이었는데 이렇게 연결식장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그리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하신 것 같은데 가시는 길까지 이렇게 가시밭길인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으로서는 너무나 죄스럽지만 오늘이나마 보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저희에게는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았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살인범 경찰들 꼭 처벌받게 할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검 운운하면서 아버지 시신을 빼앗겠다고 장례식까지 쫓아온 경찰들이 오늘은 아버지 가시는 길을 지켜주고 있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이 정권의 수명은 끝난 것 같으니 이제 경찰은 대통령 말고 국민에게 충성하기 바랍니다. 아마 본인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수사를 한다 한들 최순실 수사처럼 빈박스나 들고 왔다 갔다 사진이나 찍히면 자기들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꼭 특검이 실시되어 강신명 이하 살인경찰들 모두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봐주었으나 돌아가시고 나서는 의사로서의 지침이나 의료 윤리를 현실적처럼 버렸습니다. 가족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저희 가족과 경찰과의 싸움에 서울대병원이 왜 끼어들었는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만 서울대병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경찰의 부검 영장이 발부되었기에 이에 대한 병원의 책임도 꼭 물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작년 11월 14일 시위에 나오셨다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시고 결국 돌아가시게 된 이유를 생각합니다.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쌀값,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를 위해 마음 보내주신 것처럼 농업과 농촌 문제에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과 투쟁본부는 책임자들이 처벌받고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적절한 사과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잊지 말고 관심과 힘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는 내년 기일에는 승리 소식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오늘 이 자리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 모두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